오랜만에 수험생으로. 2월이라서 진도도 다 안 나갔는데 시험 치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치라 그랬으니까 쳐야지. 자, 학교로. 털린 것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의 전환, 합병, 분할. 쉽지? 오케이. 부정성, 집약화, 물리적 공급 안 돼. 부정성. 오케이. 외부 효과, 부동성. 그렇지. 오케이. 쉬운데? 부정성, 재생산 이론, 재영, 융속성인데? 감가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 융속성인데? 아싸, 부정성 틀리고. 아싸, 아는 거 빵점은 아니네, 일단. 4번. 2번. 틀린 것. 공간. 적 측면의 부동산이면 지하, 지표, 공중. 다 포함되는 거 맞고.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 개념으로. 그래, 수요, 공급, 시장 이야기, 가격 이야기. 이거 맞고.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자연 포함. 맞고. 토지 및 정착물, 법률적 측면. 맞지?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아싸. 맞지? 민법이고. 등기 등록, 공시방 갖춘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아싸! 이게 틀렸지? 민법상 부동산이면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이고, 준부동산은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합치면 광이. 아싸. 틀렸지? 맞아. 요거 5번. 이번에 5. 3번. 옳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토지면 바닷가 내 바닷가. 바닷가에서 빈지. 바닷가. 빈지. 그러면 내려와서 보락지 나가. 남은 거 세 개. 두 번째 보락지 할 필요 없고. 디귿은 해야 돼. 디귿. 하나의 집은, 집은 넘 필지. 필지. 요거네. 아싸. 그러면 1번. 왜 이래 많이 맞아? 1번. 해당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우측이면은 수요 증가네? 수요 증가. 다음, 수요 증가에 해당하는 거. 자, 수요가 증가하는 거. 대체재 수요 증가. 그 제가 수요 증가. 그럼 나는 수요 감소. 그래서 얘는 수요가 감소. 보완재 수요 감소. 그럼 제 수요 감소. 보완재니까 내 것도 수요 감소. 감소. 내 것도 수요 감소. 바보 같아. 대체재 가격이 상승. 그러면은 얘가 가격이 비싸지면 이거 안 사지. 안 사면 내 거 사겠지. 나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3번이다. 요거 3번. 맞지? 대체재 가격이 상승. 이거 안 사. 안 사면 나한테 넘어올 거니까 내 걸 사. 그럼 나는 수요 증가. 아싸. 맞고. 거미집 모형. 탄수기공이네. 자, 그러면 탄수기공. 자, 탄력도로 비교를 하고 있으면 수요의 동그라미. 그럼 탄력도니까 수요. 요거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게 더 크면 수렴인데 동그라미 친 게 더 크네. 그럼 수렴이네. 발산형이다. 얘는 틀렸다. 옳은 거 물었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셀 때, 기울기로 비교하면 기공, 공급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기울기 비교하고 있으니까 공급은 2.4. 요거 동그라미. 얘가 더 크냐, 작냐? 더 크네, 2.4가 0.8보다. 더 크면 무조건 수렴. 수렴. 오케이. 얘가 더 크니까 수렴. 얘도 2번. 웬일이래? 6번. 기존 아파트 수요 함수가. 계산 안 했는데, 2월달까지는. 넘어가.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옳은 거. 탄력도. 수직선. 수직선 이거지. 완전 비탄력인데. 완전 탄력적이다. 틀렸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럼 탄력적인 거잖아.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다. 틀렸고. 수요함수가 P는 200이다. P가 200이면
여기에서 얘가 P니까 얘가 200이다.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거 완전 탄력적이다. 맞지? 완전 탄력. P는 200. 아싸! 이것도 막 헉! 어머! 왜 이렇게 잘 맞지? 틀린 거. 틀린 거. 유효수요. 수요. 가격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 실질적 수요라고도 한다.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아이씨, 뭐지? 뭐 비슷한 말 같기는 한데. 다른 조건이 불변이다. 소득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적, 정상적인 거 맞지? 소득 증가하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맞나? 맞겠지? 그래도.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으로. 그렇지.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우측으로. 이건 맞지. 이건 확실히 맞고. 아씨, 틀린 거네.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이 장기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공급이 증대하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 곡선. 건축 원자재 가격 비싸졌다. 철근 가격 비싸졌다. 공급 감소. 공급 곡선을 자, 이것도 확실히 맞고. 그럼 요러네. 이거는 1번하고 2번은 거의 맞는 거였는데, 아까. 요거는. 아이씨, 모르겠다. 4번 같기는 한데. 넘어가자. 옳은 것은, 마르크스, 막스, 절대 절마 소유. 비옥도 나오면, 비옥하게 확 처먹고, 리카르도, 마샬, 일시적 소득은 경제지대. 경제지대는, 요거는 파레토지, 경제지대. 마샬은 준지대, 맛살 준 단발근이요. 리카르도, 차의 지대설, 위 틀렸지? 위치가 튀네? 했던 튀넨. 이거 수지랑 마찰 있구나. 교통비는 마찰 비용과 지대의 합. 아니지. 마찰 비용이 수지랑 마찰 있구나. 수송비하고 지대의 합이 마찰 비용이니까 얘도 틀렸고.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한계지에서도 지대 발생. 얘도 지대를 요구. 맞지. 한계지도 지대 발생할 수 있다. 5번. 쉬운데. 얘는 5번. 입지이론. 큰 버스. 분기점 모형.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게. 틀렸네. 옳은 건데. 그래서 난 틀렸어. 레일리. 최대 이익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 입지하나. 몰라. 레일리는 그리제곱에 반비례 한다. 해리스 울만. 다 핵심. 중심 업무 지구와 천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뭔 소리래? 몰라. 래쉬, 최대 수요 이론. 아싸. 공급자 감점에서 운송비? 집적이, 이건 베버. 버제스, 동심원 이론.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아싸! 맞다. 5번이, 맞지? 버제스 동심원 이론, 침입 경쟁 천이. 맞지? 그러면 5번. 11번. 계산 문제네. 잘 갔어요. 잘 갔어요. 13번. 틀린 것은 베버. 아싸. 베버. 버버버. 최소 비용 이론. 제품이나 원료의 수송수단이 바뀌는 적환 지점은 운송비 절, 뭔 소리야.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고,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에, 직접 지역에, 뭔 소리지? 너 지금 비웃었어, 지금?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공장은,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무겁다, 원료가.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산지 근처로 가라. 이건 맞네. 이거는 맞다.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 증가 산업은 뭔 소리야 이건 또. 중량 증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 원료와 제품의 무게, 걔가 수송되는 거리, 맞지? 무게하고 거리.
오케이. 아, 답이 없네. 틀린 건데. 아이씨, 모르겠다. 세 개 중에 찍어야지. 옳은 것은 크리스탈러. 최소 요구 범위,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뭔지? 그냥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딱 그거 하나 딱 아는데. 재화의 도달 범위란, 혹시 다 맞는 말 같은데, 몰라.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수는 적고, 씨, 몰라. 배우지란, 아씨, 몰라. 아, 몰라.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 범위, 아니지. 최소 요구치가, 아싸! 드디어 아는 거 하나 남았다. 5번. 아, 이건 틀렸네. 5번.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지. 아싸! 아씨, 옳은 거네. 넘어가자.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옳은 거. 아, 조세 또 내가 자신 있지. 요렇게 해가지고, 거, 지, 보, 국, 취, 재, 종, 양. 취득세, 인지세, 몰라. 취득세까지는 아는데 내가 인지세는 몰라. 취득세는 기업, 지방세, 맞고. 취득세는 디귿, 취득단계, 맞고. 종합부동산세는 니은, 국세, 맞고. 리얼, 처분 단계, 아니네. 처분은 양도세지. 그래서 요건 틀렸고. 양, 어, 요거,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요건 틀렸고. 재산세, 이거. 기업, 지방세, 맞고. 미음, 보유 단계도 맞고. 종부세, 니은, 국세, 맞고. 미음, 보유 단계, 맞고. 아싸, 이거 맞다. 아싸. 어, 옳은 거. 옳은 거. 3번호. 맞지? 재산세 확인해 보자. 아는 것도 몇 개 없는데 정확해야지. 기업 지방세 미음 보유 단계 종부세는 니은 국세 보유 단계 미음 보유 단계. 맞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아싸, 안 하는 거. T 초소 요거는 안 한다. TDR 요거 안 하지. 초과 이득세 안 하지. 소유 상한제 요거 안 하지.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그럼 조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역 뒷끝 이영. 기역 들어가 있는 거 천에 니은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천에. 에이씨, 안 해도 이영 들어가 있는 거 천에. 이영 들어가 있는 거 천에. 정답은 4번. 아싸, 4번. 오, 꽤 맞았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로 틀린 것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가고 싶으니까 갔겠지. 주택시장에 시장 실패, 어이, 요거 수정하려고 들어간다. 아, 이거는 맞지. 어. 정부가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등을 위해 시장 개입하기도 한다. 이것도 맞지. 뭐 이런 거 하려고 들어가겠지. 정부가 시행하는 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아, 좋은 말. 자가주택 보유 촉진. 중산층 형성, 사회 안정. 아, 다 좋은 말. 오케이, 다 좋은 말. 분양가 상한제, 토지 비축제도, 종합부동산세. 직접, 아싸. 직접 개입인지 간접 개입인지. 상한제, 직접, 비축, 직접, 세, 간접. 어, 이거 아니지. 간접이지, 세금. 맞지? 틀린 거? 어, 틀렸네. 얘는 4번. 18번. 현재 가치는 투자의 현금 흐름. 좋은 말이지. 19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캬. 이런 건 쉽지. 임대료 보조. 보조하면 덕수한테 20원 주는 거잖아.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 맞고, 수요는 보조해줬으니까 증가. 아싸,
수요 증가. 기역 동그라미. 그러면 기역 없는 거 쳐내. 기역 없는 거 쳐내. 그 다음에 니언. 정부의 규제. 어이, 규제가 들어갔네. 균형 임대료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 맞고. 그러면 공급자 규제하면 공급량은 감소해야지. 어이, 틀렸네. 증가 아니네. 감소. 규제했는데 뭐가 좋아서 증가를 하겠어. 그러면 니언은 X. 니언 들어가 있는 거 쳐내. 니언 들어가 있는 거. 아씨, 또 해야 돼? 디귿과 리얼. 주거급여. 돈 주는 거.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 맞고. 공급자한테 보조. 어이, 주거급여를 공급자한테 왜 줘? 주거급여는 돈 없는 애한테 줘야지. 그래서 수요자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틀렸지. 공급자한테 주는 거 아니다. 주거급여 못 사는 사람, 특수한테 주는 거다. 그럼 디귿 들어가면 쳐내. 쳐내. 정답은 3번. 오, 쉬운데요?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 아싸. 연세가다. 연세가다. 4, 4, 3, 3. 660제곱미터. 이건 초과.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요것밖에 없는데. 청수는 4개층. 연립이네. 그래서 기억은 연립.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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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밖에 안 남았네. 300세대 미만. 내 동생 300이. 도생 300이. 그러면 도생. 내 도생 300이. 도생. 5번이네. 끝이지? 너무 쉬운데? 부동산 투자 위험. 옳은 것. 옳은 것. 금융 위험. 이건 돈 빌렸을 때. 그 부채지. 현금화. 아싸. 유동성 위험. 현금화. 유동성. 틀렸네. 기억은 나가. 그럼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쳐내. 나가. 나가. 운영 위험. 근로자의 파업. 경비 변동. 야, 그래, 수익성 불확, 맞지? 파업하고 하면 운영할 때 위험하지. 경비 막 들어가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거. 니언, 오. 그럼 니언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너 나가. 디귿.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길다. 경기 침체 민감하지 않다. 모른다. 배운 적 없다. 부채 비율이 크다. 돈 많이 빌렸다. 지분 수익률도 커질 수 있다. 그렇다. 그만큼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그렇다. 맞지? 수익도 커지고 위험도 커진다. 돈 많이 빌리면. 그러면 리얼은 오. 그러면 기억도 나가. 리얼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2번. 아싸. 22. 채무불이행률은 다음 달에. 23번. 다음 달에. 24번. 틀린 것은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더하기 위험할증률. 요거 두 개 합친 거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지. 그래서 얘가 상승하면 요구수익률도 아싸 틀렸다. 상승. 틀렸지? 그러면 1번 X 한 번 더 봐. 상승. 얘는 상승. 틀렸네. 25. 다음에 26.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연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지? 유입평가와 유출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요거는 셋 다 나오니까 거기 키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아싸! 바로 틀렸네.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거. 할인법. 할인법 3개.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적이익률법은 아니다. 27번. 단일신탁방식과 종합신탁방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앉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단일신탁. 신탁 설정 관련해서
ABS의 기초. 아씨, 고맙다. 생각할 여지를 안 줘서 통과. 28번, 고맙다. 계산 문제라서 통과. 29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1번 회사. 533-757. 옆에 적어라,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1, 2, 3, 4, 있으면 5, 3, 3에 7, 5, 5, 7. 자기관리면 지금 요거 묻는 거니까 요거네. 이게 설립자본금, 요거는 최저자본금, 이렇게 나 있는 거. 1번,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 뭔 소린지 몰라.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회사에 최저자본금 70억. 맞지? 70억. 이번은 오. 아싸. 아씨, 틀린 거네. 주요 주주.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누굴 바보로 하냐? 안 되지. 감, 감옥까지. 국토부 장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씨. 몰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5억. 아싸! 3억. 틀려. 틀려. 정답. 5번. 땡큐. 30번. 저당담보증권의 조기상환율을 측정하는 방법. 이건 또 뭔 소리야? RPSA, FHA. 몰라! 내가 출제했지만 솔직히 나도 몰라. 31번. 옳은 것은 경기 침체. 경기 안 좋아. 수익성 악화. 이거 사업 위험이야. 그치. 사업하다 생기는 위험이지. 별 거 없고. 기억 5.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돼. 기억 없는 거 쳐내. 아씨, 하나밖에 안 날라가. 공실률, 부채 수비세. 아씨, 적어야 되네.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공실, 부채 서비스액. 유효 총소득 산정할 때 필요하다. 아니잖아. 요거 할 때는 요거 둘만 있으면 되잖아. 틀렸네. 그래서 니언은 나가. 나가. 니언 나가. 아싸. 니언. 아씨, 아깝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무효접. 최적 포트폴리오. 무. 효. 접 나와라. 접. 오케이. 디귿 오. 디귿 들어가야 돼. 그러면 넌 나가. 정답은 2번. 기억. 디귿 들어가야 되니까 넘어가. 옳게 묶인 거. 옳게. 옳게. 시누이가 생각나. 옳게. 동그라미. 직접적인 통제권 강화되는 거. 자기냐 위탁이냐네. 요건 자기 전문적인 관리. 위탁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기밀 및 보안 유지. 요거는 지원치 않은 게 좋으니까 자기 건물 설비의 고도화. 위탁 대형 건물의 관리. 대형 건물이면 맡겨야지. 위탁 소유 경영 분리시키는 건 맡기는 거니까 위탁. 그러면 4개씩 있는 거 보니까 위탁 4개네. 그럼 위탁, 니언, 위탁, 리얼, 미엄, 비업. 니언, 리얼, 미엄, 비업. 니언, 리얼, 미엄, 비업. 아, 요거네. 위탁 관리. 4번. 어우, 너무 칠판만 보니까 목이 아프다. 어우, 목이. 털린 것은 마케팅이란 좋은 말이다. 소비자나 이용자 욕구 파악하고 창출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좋은 말이지만 맞는 것 같지만 에이씨 몰라. STP 전략. 아, 쌤이 적으라 그랬다. 아, 안 적을 뻔했다. 시장에서 고객과 관계를 맺다. 시장 선거 나갔는데 세표 차로 져서
재판가유는 고객도 아니다. 관계는 브랜드. 적어놓고 하라 그랬지? STP, 요거, 세표차 STP.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차별화가 영어로 포지셔닝이라 그랬으니까, 포지셔닝, 영어로 포. 쌤이 ST4라 그랬지, ST4. ST4, 이거 맞다. 맞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요거. N은 STP, 요거 STP. 요거 4P믹스, 요거는 4P믹스. 그래서 3번도 오케이, 맞다. 4번, 부동산 마케팅, 브랜드.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거 맞고, 시장 점유, 시장 점유는 이건데, 이건 관계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틀렸지? 이거 틀렸네. 틀린 거. 맞지? 다시, 브랜드, 시장, 틀렸지. 34. BTL. 아씨, 짜증나게 뭐 이렇게. 그냥 착 나와줘야지. 아씨, 몰라. 35. 아씨, 몰라. 36. 고맙다. 안 배웠다. 37. 이 8주 차에 나오는 건데, 나 7주 차 보고 지금 시험 치는 건데, 감정평가도 모르겠고. 38, 이것도 안 배웠고. 39, 가격 공시 안 배웠고. 40, 감정평가, 여기도 안 배웠고. 다 안 배웠네. 다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백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시간 얼마나 걸렸어? 27분. 27분. 머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목이 좀 아파요. 괜히 목소리 크게 하면서 해가지고. 27분 만에 풀 수 있는 건 일단 다 풀었고, 35분 이후에는 아직 안 배운 관계로 그냥 다 모르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에 마킹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원래 답안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나온 것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난이도 하짜리.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난이도 중짜리인데, 중짜리 중에서 좀 풀 수 있겠다 생각된 거는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러면 띠딩. 그래서 1번이 몇 개 있는지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적었어. 3개, 4개. 어머, 4번으로 나온 정답을 무려 7개나 풀었네. 4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찍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모르는 거니까, 계산도 모르고. 그럼 몇 번에 찍게? 그러면 딱 봐도 제일 적은 건 요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1번으로 다 찍어. 그래서 1번으로 쫙 다 찍은 거죠. 그럼 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자, 내 실력으로 맞춘 게 얘가 지금 22개예요. 그러면 55점 나와요. 1번으로 다 찍었어. 그러면 1번이 총 8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으로 다 찍으면 5개 더 맞아요. 그래서 5개가 더 맞아요. 그 다음에 최종 정답은 이렇게 합치면 27개 맞아서 67.5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버리고, 계산 문제 다 버리고, 요렇게 해도 67.5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하려면 맞춘 건, 내가 푼 건 다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지 당연히 쉬운 것만 풀었는데 그것도 틀려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한 건 풀지 말고 정확하게 쉬운 것들은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걸 연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2월달인데 물론 이것도 못 푸는 사람도 태반일 거예요. 근데 3월달 넘어가고 4월달 넘어가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푼 것처럼 난이도 핫자리는 틀리지 마라. 지금 제가 푼 것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가 풀었다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다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있는 5개 중에서도 한 3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진도가 아직 안 나가서 내가 모른다고 지금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제가 되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렇게 빈강 형태로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바둑도 잘 두는 사람 옆에서 계속 보다가 따라 두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자꾸 좀 따라하셔라. 자, 2월 모의고사의 학결은 빈강이었습니다. 빈강 김백중, 안녕.